크로스맨이 돌아왔다. 크로스맨 시즌2. 이제도 오재현, 변준영, 박지훈, 서명진, 두경민, KBL 최고의 가드들 가펼치는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프로 선수랑 하는데 크록스 신고 되겠냐고 많이 여쭤봐요. 크록스 신고 하는 건 프로 선수에게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크록스 신고는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제가 농구화에다가 크록스를 붙였습니다. 크록스인지 아셨겠지만 농구화예요. 네, 농구화에다 이게. 자, 크록스맨 시즌2 그 첫 번째 선수로 이재도 선수를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창원 LG 세이커스 소속 가드 이재도입니다. 크록스맨 혹시 보셨나요? 섭외 요청을 받고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럼 프로들 사이에서도 크록스맨 네. 얘기를 하긴 하나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 승률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세요? 승률이요? 제가 한 40%? 사실 뭐 전문 1대1 선수라고 해도 지금 무방한 상태이기 제가요? 때문에 좀 제가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원 LG 세이커스 소속 가드로 뛰고 있는 이재도입니다. 설레기도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크록스맨이 워낙 요즘 또 핫하고 크록스맨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두려운 게 좀 마음이 좀 더 크네요. 전략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체력에서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체력전으로 길게 한번 끌고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이제 약간 제일 만만한 저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단추를 좀 잘못 시작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신장이 지금 1m80이라고 그랬는데 몸무게는 73kg LG 세이커스의 JD 이재도 선수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대 선수는 신장이 1m77 그리고 몸무게는 비밀입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크록스맨!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투구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주십시오, 빨리. 너무 얘기하라고 앉혀놓은 것 같은데? 눈치 싸움 하듯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록스맨이 지금 저를. 너무 키가 저보다 분명히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스트업으로 그냥 계속 해버리니까 힘드네.
손에 손에 찌라우네. 집도 다 빠져. 비밀을 제공하지 말라고 항상 잘하기 전에 싹을 죽여놓으라고 배웠거든요. 부장실 올 때 한번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빨리 끝낼게. 네, 다음 약속이 있어서. 야, 진짜 왜 이러냐, 쟤.
저도 끝까지 긴장하면서 봤는데 역시 이재동 이재동입니다.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다시 한번 지옥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보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박진감 넘쳤어요. 역시 프로가 수비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큰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너무 두 분이 너무 열심히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전력 분석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체력전 말고는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작전이 일단 편하게 슛은 주지 말자. 드리블을 치게 해서 체력 소모를 최대한 많이. 다음 경기 예상이요. 그 아무래도 상대 선수의 수비가 저는 엄청 막강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프로 대 프로니까 정말 그 한 끗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력 분석을 좀 더 해서 확률을 좀 더 낮은 쪽으로 가면 저는 솔직히 크로스맨이 이길 것 같아요. 오재현이 기분 나빠하려나? 이제 앞으로 할 선수들 생각하면 이재도 선수는 잡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장난 아니에요. 원래는 다 이기고 가려고 했거든요. 한 명만 잡자, 한 명만 잡자. 예, 한 명만 잡아도 성공인 것 같아요. 오늘 붙어보니까 아,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두 명 잡겠습니다. 두 명. 크록스맨 시즌2는 두 명 딱 잡고 가는 걸로. 그래서 그 잡히는 선수한테 구력을 안겨주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그게 네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너무 유치한가? 너무 유치했어. 너무 잘해. 너무 빨라. 힘도 너무 세고. 나 진짜 내가 이길 줄 알았어.